생일날에는 촬영을 갔어요. 아, 촬영을 갔는데 가는 길에 촬영이 취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서프라이즈 줄 알았어. 현장에서 아, 역시 또 생일이라고. 야, 서프라이즈인가? 진짜 취소였어. 진짜? 가다가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냥 가서 여기 또 같은 생일인 배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팀이랑 딴 팀이랑 해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생일 축하하고 바닷가에 들어가고. 아, 근데 생일 카페가 이렇게 명당에서 하는 거야? 생일 카페? 그럼 오빠는 그 제트 카페에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가 오픈할 때 들어가서 2, 3년? 운영을 할 때도 종종 했었는데. 오빠 제일 잘 만드는 메뉴가 뭐예요? 나? 응. 나는 근데 에이스였어가지고 다 잘했는데? 스피드, 맛, 만들 때 눈빛, 다 모든 게 되게 좋아. 옆에서 조용히 해서 그 눈빛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오빠 이제 지는 거야? 튀고 있는 건가? 자, 이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트커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별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사봤어요. 정말 그 준비해 주신 거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런 고르는 거에 좀 센스가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텀블러로 이제 생각하셨어요? 아, 날씨도 덥고 이제 좀 텀블러가 있으면은 보냉 효과도 좋고 얼음이 잘 안 녹고 하니까 예, 텀블러만한 게 없다. 예, 뭐 모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 너무 취향을 타니까 텀블러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아, 무슨 갤러리지? 생애 첫 생일 카페. 생일 잘한다, 주정은 생일 잘한다. 오늘의 ODD. 이거는 제가 셔츠가 많이 없는데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장재호 배우 형의 옷을 훔쳐 입었어요. 제가 나올 때 자고 있어가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셔츠를 한번 입고 갔다 오겠다. 아후라고 답장이 왔어요. 아후. 긍정이에요, 부정? 아후. 아후는 완전 부정. 근데 생일이니까 봐주겠다. 어, 다 왔네. 그러면 이따가 보는 걸로. 네? 아, 나 떨려. 어떡해? 아, 형태 왜 안 와? 형태가! 형태가! 지금 전화해. 자, 그럼 커피 한잔 하시고 가자. 자, 오케이. 고개. 어, 무섭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 아, 뭐야, 케이크까지 해놨어. 예? 아니, 뭐 이런 거. 생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고야,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너 생일이야. 일본에서 봤어요. 너무 너무 이쁘게. 아 이거 어떻게? 와 대박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 커피는 다 시키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세 잔인데 먹으려고. 아, 세 잔을 드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오래 있으려고. 그렇죠. 아, 지금 지금부터 오픈만 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 집안에 올라온 거예요. 어디서? 청주요? 청주요? 형님 지금 전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 해주세요. 아, 네, 쓰고 있을게요. 아, 예쁘다. 빨개이세요. 아, 근데 에이스였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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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제가 사겠습니다. 예. 네. 아, 이 정도 해야죠, 이거. 뭐, 얼마 안 남네요. 갈게요.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자, 플라워로 갑니다. 플라워림 꽃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따 플라워 카페로 가서 만나시죠. Let's go. 아니 어떻게 플라워 카페 하시는 거 하셨어요? 아 저 뭐지? 배우님 완전 초반에 그 부천 어 단편 너무 뜨거운 바람 맞아 그때 너 뜨거 그거 그때부터 좋아해서 한번 헤딩기 한 번에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다들 진짜 다들 아, 향기가 좋다 저 이거 따라와 하드 하드 귀엽다 귀엽다 오늘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한 갑시다. 가자. 가자.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줄 줄은 상상을 못했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기를 더 열심히 해서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진짜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경험치가 좀 쌓여서 이런 거에도 더 잘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